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곳에 따라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혹시 피해 입으신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씨가 요란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1차 백신 접종자 어제 하루에만 65만 명이 넘었고요. 오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자가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까지 더하면 내일 0시 기준 통계에 반영될 1차 누적 접종자가 500만 명 선을 넘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백신 후기 올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열은 안 났지만 속이 좋지 않았다. 접종 부위가 뻐근했지만 컨디션은 좋았다. 이런 후기가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 이상 증상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후기를 보면서 또 불안을 해소하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을 텐데요. 빠른 전 국민 집단 면역 달성 기대가 됩니다. 8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핫해 근육의 핫해 후 관절의 펭귄이요 끝 캡펜틱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캡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돌은이 고소한 맛 좋아 차돌은 이차돌 매콤한 절면과 차돌은 이차돌 초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돌은 이차돌 엔빅프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풀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천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엔픽풀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 티어실과 모든 무종 티어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엄나는 무종 티어실 무전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의 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예천군 금당실 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김태성 인구 법무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청와대 인사가 예. 있었죠. 예, 네. 그랬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고 후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을 했고요. 또 시민사회수석에 예.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예.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을 했는데 예. 이번 인사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만호 수석이 지금 내년이죠. 내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아마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일단 생긴 거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사퇴를 요구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용급인 것 같고 이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 마지막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현 정부가 그 정책 국정 과제로 세운 것들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쨌든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청와대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정부 좀 들어와서 좀 노련미가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박수현 지금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 초창기 대변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방송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걸 보면 국민소통 관련해서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 청와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예. 했다고요. 예. 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에 결국에 사의를 표했는데 택시기사 폭행 예. 논란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최근에 이용구 차관이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인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추측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됐을 거다. 이용구 차관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논란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수사가 끝나고 뭐 만약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소까지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인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그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인사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사안을 안고 가는 것은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임명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는 검찰 인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압박도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종구 차관이 얘기했듯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면 네.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 또는 검찰 인사 이런 부분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 그리고 검찰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를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안착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차기 당대표 예. 선출을 위해서 이제 본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뭐 예. 이준석 돌풍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예. 이제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결과를 보면 컷오프에서 신예로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는 유일하게 이준석 후보만 들어갔어요. 네. 이게 보여주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요. 일반인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김웅, 김은혜 이 세 분이 상당히 그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비 경선을 해봤더니 50대 50, 50% 50%를 했잖아요.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시민 중에도 국민의힘이 지지하거나 무당층 분을 대상으로 50%를 했더니 결국 이준석 후보 혼자만 남았다. 네네. 그게 보여주는 상징성이 뭐겠습니까? 본선에 가면 이준석 후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 지금은 50% 50%인데도 이준석 후보 혼자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 70% 30%잖아요. 본선은. 네.
그렇게 되면 당원들의 당심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가 대표까지 당선될 수 있을까. 이번 컷오프 과정을 통해서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하겠지만 네. 최종적으로 대표가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 가려냐는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 이준석 예. 후보가 41% 득표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건 예. 일반 국민 조사에서 워낙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본선으로 예. 가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선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의 퍼센티지가 높아져요. 70%로. 네. 만약에 50-50이면 이준석 후보도 해볼 만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50-50에서 41%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반 그 일반인들의 지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 지지율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그랬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당원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본선에 가면 70%가 당원이에요. 네. 그럼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유승민계로 규정하면서 개파 정치한다고 또 견제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사실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저는 견제라고 봐요. 왜냐면 일반 여론조사 결과 계속 발표되면서 이준석 후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1위를 계속 달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돌풍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했는데 그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견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견제 메시지를 던지느냐. 실제 투표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던지는 거예요. 일반 네. 시민들이 아니라. 네. 그러면 투표는 누가 하느냐. 당원들이 하잖아요. 70%의 당원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건 개파 정치고 특히 유승민계라는 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TK 지역의 지지층들, 이분들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을 세웠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탄핵에도 찬성했던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지금 TK를 중심으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당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개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준석 후보를 그 돌풍이라고 하는 분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선 판세는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나경원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그 지지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도 그러니까 중진 중에는 가장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보다는 일반 투표에서는 좀 뒤졌지만 다른 중진보다는 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나경원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70대 30으로 가게 되면 당원에서 일정 부분 많은 표를 확보하고 일반인도 일정 부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보다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컷오프 결과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1위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요. 경선 네. 일정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경선 일정을 근데 저는 이게 네. 확정이 안 됐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당헌 당규에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워낙 그러니까 연기론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연기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달이 6월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음 주가 6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기론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번 연기론 나왔다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연기론을 띄웠는데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별로 호응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당의 분란을 일으켜서 당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5월 말 다음 달이면 이제 후보 등록 시작하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데 연기론을 지금 얘기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계획대로 6월에 후보 등록 시작하고 네. 9월까지 후보를 뽑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 연기론이 대선 주자들도 좀 미지근한 반응이라서 연기될 가능성이 예.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조금 부러울 것도 같아요. 워낙 이준석 돌풍으로 인기몰이 중이라서 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바람몰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경선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뭐 그것도 약간 지금 판세로 보면 바람몰이 하기가 좀 그렇게 크게 바람몰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이재명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물론 네. 뭐 결과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람몰이가 될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강원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네.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물론 이광재 전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거냐 하는 부분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경선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경선 과정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 이제 정책적인 대결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선 과정에 일정 부분 흥행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대세론이 굳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의 뭐 이준석 돌풍처럼 일어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선을 통해 흥행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인물 대결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정책 대결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보가 뭐 그 윤곽이 나온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사실은 민주당이 경선 과정의 승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할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책 이슈가 떠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그래요. 흥행은 성공했는데 결국 세대 대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책 얘기는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요즘 뭐 예를 들면 구세대 신세대 싸움, 개파 싸움 이런 얘기만 남아 있지. 네. 이준석 지금 후보가 워낙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비전과 정책이 있는지는 사실은 국민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대세론이 좀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은 자서전을 잇따라서 펴내고 있죠. 정세균 네, 그렇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자서전을 냈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접 쓴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권 네. 주자들이 이렇게 자서전을 계속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홍보 효과, 자금 확보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그 본인의 생각과 철학과 비전 이런 걸 좀 밝힐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책을 내게 되면 행사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도 주목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이제 홍보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선에 나오는 분들 또 심지어는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도 다 출판 기념회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행사처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면 그 책에서 쓴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그게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운명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게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고 뭐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책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홍보, 그다음에 정책적인 홍보, 그리고 본인의 인지도 향상 이런 결집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아마 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책에는 뭐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좀 담기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제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네. 제가 그냥 예상컨대 공정, 정의 이런 내용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이만큼의 어떤 국민적 지지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전 검찰총장의 모습 중에 보수적 진영에서 왜 그럼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현재 권력과의 대립각을 세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는 공정 정의라는 이미지로 굳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부정과 부패의 척결,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이런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마 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과 정의. 알겠습니다. 예. 책 얘기가 좀 나와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자서전을 다음 달 초에 1일 날 낸다고 알려져 있어서 뭐 정치권에서는 시끄러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책을 내는 거는 뭐 그건 자유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아직은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동안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저는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사과와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불법은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 전 장관이 늘 했던 얘기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던 부분에서는 정말 유감이고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기조를 저는 견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좀 더 상위층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니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기조를 밝힐 걸로 보이지고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제 예측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그 야당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본인을 공격하는 부분, 지나치게 과도하게 본인을 이렇게 뭐랄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반박. 이런 내용도 저는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소회.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과와 그다음에 어떤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함께 포함된 그런 내용은 아마 책이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워낙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기만극 펼치려 한다고 뭐 비판 논평을 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라는 말 자주 들리죠. 지역사회 인구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천군 금당실 마을은 행정안전부주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청년이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거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예천군 김태성 인구 법무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성 팀장입니다. 네, 예천군 금당실 청년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행안부 주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당실 청년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팀장님 지금 전화 예. 음질이 조금 고르지 않아서요. 저희가 예. 전화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할게요. 예.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진행을 하는데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할까 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지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예. 네, 이제 전화가 괜찮네요. 예. 네. 금당실 청년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전국 6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예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사업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금당실 마을의 고택을 활용해서 마을 호텔과 청년 상가를 운영하고 조용한 전통 마을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마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청년의 꿈과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지켜줄게 마을이라는 사업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금당시 예. 청년리 지켜줄게 맞죠? 예, 이게 요즘 공모 사업이 네. 제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제목부터 이제 튀고 또 이게 인상이 깊게 이제 박혀야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리가 뭐 마을리 이렇게도 쓰지만 청년리 지켜줄게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자체를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네. 그런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 이제 있죠. 네. 전국에 6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예천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번에 네, 행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을 좀 받게 되나요? 예. 이 사업이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중 5억 원의 국비와 1억 5천만 원의 도비 총 6억 5천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을이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금당실 마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당실 마을은 예천군 용문면에 위치한 전통 마을인데요. 조선 풍수지리서인 정관록에 나오는 전국 10곳의 길지인 10승지 중에 한 곳입니다. 네. 10승지란 역사적으로 자연재해와 역병,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전국 마을 10곳을 뜻하는데요. 금당실 마을은 10승지일 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을 정할 때 지금의 서울과 나란히 후보군에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기와집과 초가와 같은 고택, 돌담길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통 마을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또 뛰어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직접 초가 지붕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초가 이용팀이 있어서 전국의 전통 마을을 이 초가 지붕 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초가 지붕을 교체할 수 있다고요? 예, 이분들이 원래
마을에 계시는 어른들의 그 초가 지붕 교체 작업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전수를 받아서 전국에 이제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네. 마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년 이 초가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교체 작업을 사실 전문 업체들이 맡게 되면은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직접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수작업으로 초가 이형을 입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가 좋아서 네. 전국에 있는 전통 마을들이 이제 이분들을 호출해서 이제 콜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주민들끼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이분들이 이제 또 직접 이런 마을 호텔도 해보고 싶다라고 전국에 있는 이런 유명한 그 마을 호텔들 현장도 갔다 오시고요. 네. 이런 아이템도 그 주민들이 직접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이 통합지원 공모 사업에 어떻게 보면 청년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도 함께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 마을의 청년 그룹 이죠. 이 초과 이형 팀이요. 아, 예.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 금단실 청년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세부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시설 리모델링 이게 있더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네, 이건 뭐죠? 지금 금당실 마을에 금당주막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그 옛날 주막을 복원한 초가의 건물인데요. 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호텔 거점이면서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상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특히 사진 찍기 좋은 SNS 핫플레이스로 조성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예, 청년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리모델링 작업에 있어서 각종 아이디어와 또 사업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계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예천군에서 희망 키움 센터라는 청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매년 저희가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사업비까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 저희가 이제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나 외지 청년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네. 희망 키움 센터를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발굴해서 함께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럼 현재는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지금 사실 그 아카데미가 이제 매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지금 네네.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보통 외지에 이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나가셨던 지역 청년들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 같이 이 사업을 그 계획하면서 같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진 작가를 했었던 분도 있고 또 요리사, 뭐 플라우리스트, 요가 강사, 또 카페에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각자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또 민간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의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모은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금당실 마을이 마을 호텔로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예. 어떻게 꾸며질까요? 금당실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고택을 활용한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택 민박집을 이 사업을 통해 통합하고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약과 결제가 일원화할 수 있는 웹과 앱 등을 개발하고요. 네. 마을 호텔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고유 자원인 고택과 돌담길, 소나무숲 뭐 이런 마을 곳곳에 작지만 감성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장소가 많거든요. 네. 이런 곳을
이런 곳에서 마을의 인재들과 함께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숙박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외국에 많이 못 나가서 한국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호텔들이 인기라고 하던데 잘만 조성이 된다면 정말 인기 호텔로 부상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금당실 청년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또 일정도 알려주시죠. 예, 올해는 금당 주막과 숙박 시설용으로 활용될 고택을 리모델링하고요. 마을 곳곳에 있는 경관을 개선시키고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호텔 통합 브랜드와 예약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고요. 내년 봄에는 호텔과 상점을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1년이지만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각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요. 더 여기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 호텔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외지 청년들도 이 마을에 와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마을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 봄에 계획대로라면은 호텔 상점 모두 다 정식 오픈이잖아요. 그럼 그 봄에 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 그때도 다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 주실 거죠? 예, 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천군 김태성 인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 손질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네.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었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논의했는데 종부세, 재산세 완화,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 등의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 내용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뭐 정책이나 국토부나 국가가 발표한 게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국회에서 이제 의견으로 나오고 정책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도 늘어났고 재산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은 없애겠다라는 부분도 역시 원래 처음에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많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네, 독려하고 나서 바로 이거를 또 지금 접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계속 뒤집는 거에 대한 반론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의견들을 좀 다시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처음에 했던 정책 방향과는 너무 또 다른 내용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의결총회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뭐 다음 주 월요일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안으로 해서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종부세 완화 부분하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재산세 이제 그 감면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요율을 낮추는
해주는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LTV 요건 완화하는 것들은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의견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궐선거 이후에 너무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냥 기다려야 된다.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책들 나올 때마다 예. 오래 끌지 못하고 이래서 네. 근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도 참 많았다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집값 중위 가격이 벌써 9억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네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무는 것 자체가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인데 장기 거유 실수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잘못된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는 12억으로 기준치를 바꾼다라는 건 환영할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그런 특별한 혜택들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주택자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해당되는 가격에 또 주택이 다시 영끌까지 해서 했던 어떤 시장 집중 현상처럼 다시 몰려서 집중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 이건 또 시장 상황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12억으로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좀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좀 해서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6억 이하 이제 부분에 대한 혜택은 있었지만 네.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요번에 좀 그 재산세로 좀 낮춰주는 걸로 해서 이거는 이제 좀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될 거라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보면서 이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를 이용해서 투기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네. 게 반대 입장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수요자 담보 인정 비율 우대폭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DSR 규제 이후에 LTV 올려봤자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우선 조건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DSR 규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무주택자 장년층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10%에서 20% 정도 상향 조건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시 근로자 연봉 기준으로 해서 9천만 원대가 이제 1억까지 올라가서 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좀 더 올라가게 되니까 한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년층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주택자일 경우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구입하는데 집을 좀 구입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인데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전세살이를 한다거나 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나 혼돈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네. 현실적으로 실수요자 입장들한테서 어떤 게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좀 환영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재산세 경감 기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된 건데 하자는 건데 시장 반응은 예. 좀 어때요? 일단 그 감면하는 채택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워낙에 많았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 재산세율은 이제 3년간 0.05% 포인트씩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50만 가구 이상이 요거에서 혜택을 받고 이제 금액적으로는 연 18만 원 이상의 그 혜택을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근로자 입장이나 이제 생활 입장에서는 이거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계속 그 내년부터 공정거래 가격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현실성 있는 가격에서 조금 이제 더 정책을 실현해주고 현실화시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더 환영이 받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무풍지대라고 네. 하더라고요. 대구의 네. 아파트가 네. 이번 미분양 상황이 나와서 네. 풍선 효과 또 과열 이게 좀 잠재워지는 신호가 아닌가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뜨거웠던 것이 아무래도 대구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부산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구 미분양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미분양이 나는 물론 몇 군데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분양을 대기를 하고 있는 올해 그 물량 거의 2만 가구가 넘고 네. 작년에도 거의 2만 가구 이상 그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가장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대구에서 분양이 잘 됐던 뭐 광풍이 불었던 그 세대들이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입주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구가 잠깐 미분양 무덤이 됐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신규 입주 물량도 공급이 같이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샀던 세대들이 실제 입주를 못하면서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미분양과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 가격 조정은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특히 조정 지역 대상으로 해서 1주택이 아닌 2주택자부터 양도세율 과세가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규제가 이제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과열이 조금 시켜주는 상황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의 공급 과잉 문제는 분명히 이제 염려가 되었던 것들이 업계에서는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투기 라는 부분이 가장 컸는데 대구의 최근 3~4년간의 그 집중되었던 현황을 보시면 분양권 전매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나서부터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서부터는 그것들이 좀 이제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분양이 좀 많았던 거는 정부가 고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잡아놓고 가격 통제를 하기 했던 시점 이전의 가격으로 분양됐던 것들이 주변 시세보다 지금 비싼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90% 이상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아파트를 좀 대기하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대구에 그 분양 공고 예정인 세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만 가구가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대구 시장부터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큰 대도시 중심에서 인기가 있었던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되기 하면은 네. 중소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보면 시장 네. 변화를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